교재 하브루타 말씀 치유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인데, 우리 6절에서는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7절에서는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조건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약속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 들은 분들이야 뭐 상관없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분이라면 극히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그러한 삶을 살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박수현 집사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이제 씨름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오직 강하고 그다음에 극히 담대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한번 다섯 번만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간주입니다. 전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방금 톡톡전도 책 구입했습니다. 훈련 받고 싶어요. 언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브르타 톡톡전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브르타 말씀 치유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우리가 이제 하브르타 톡톡전도 사명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명편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의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 마음에 새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브르타 톡톡전도에 나오는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신비에 새기세요. 그래야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진 그리고 저의 신비에 새겨진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을 하시는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인식이 있었기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냐면 수고의 멍에 일의 현장에서 그 멍에를 지느라 허덕이는 인생으로 보고 계시고요. 무거운 짐, 그 책임감, 주어진 업무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충분히 쉬어야 하고
충분히 먹어야 하고 충분히 잠을 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휴식한 사람은 마치 도끼에 날을 갈아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열심히 밤낮으로 아침부터 새벽까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면 도끼를 잘 갈아놓은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쉬고 더 잘 먹고 더 잠 잘 잔 사람들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렇게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도 꼭 착각이 이렇게 개입을 하죠. 착각이 개입하는데 뭐냐면 그 바보 같은 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만 고생하고 자기 혼자 수고하고 자기 혼자만 그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니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엄마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럽니다. 내가 당신 먹여 살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요 당신이 정말 고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럼 나는 놀고 있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정말로 수고하고 나만 애를 쓰고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자기 중심 사고에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묘사됐을 때는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무겁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희낙낙거리고 저 사람은 잘 먹고 있고 저 사람은 잘 타고 있고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서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절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일까지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무감각해져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만의 극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 여자가 이렇게 그 밑빠진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물을 길어다가 이 항아리에다 물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만큼 차는 것 같아요. 또 가서
항아리에 물을 이마에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또 물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인생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자, 그 전도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이 주제가 뭐냐면 전도서 에필로그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세 절을 놓고 제가 마지막 강의를 끝내요. 총 40시간의 시간에 걸렸죠. 제가 전도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도서 강의를 하는 동안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냐면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길어서 그 보아 저축하는 그곳은 밑빠진 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돈을 드렸지만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거야. 부모는 자식을 기대합니다. 이 자식이 무럭무럭 커서 훌륭한 아들이 되고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 보세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지금 호주에서 그 셰프 중에서, 헤드 셰프 중에서 넘버 5, 5위 안에 들은 연봉을 갖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연봉이 많은 사람이 그 최고의 셰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런데 휴가를 얻어서 이번에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왔다가 이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제가 지난주에 만남을 가졌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아들한테, 야 아빠가 너한테 키도 이렇게 크게 해주고 너 힘도 이렇게 세게 해주고 아빠가 요리할 수 있는 머리도 주고 내가 너한테 그런 뭐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겠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이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게 하는, 아침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야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5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그 500만 원 버린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이 옮겨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장사만 하면 물건을 갖다가 100개만 팔면 하루에 50만 원이 남고 그 50만 원을 갖다 다 모으면 한 달이면 내가 1,500만 원 벌 수 있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1,5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그 돈이 항상 비축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에 의해서 밑빠진 독이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인해서 또 밑빠진 독이 되고 또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밑빠진 독이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돈으로 매월 지불해야 하는 뭐 월세를 내야 되죠. 은행에 대출금 내야죠. 공과금 내야죠. 공과금 종류가 얼마나 화려하고 많아요. 또 각종 세금 내야 되죠. 생활비 지불해야 되죠. 요즘에는 제 차가 경유차잖아요. 경유차.
그동안은 경유차가 너무 그래도 휘발유 값에 비해서 저렴해가지고 참 장거리를 뛰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예전에는 5만 원만 넣으면 50리터가 되는 거예요. 50리터. 와, 너무 좋았죠.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지금은 7만 원을 넣으면 35리터밖에 안 돼요. 어디만 갔다 오면 벌써 기름이 뚝 떨어져요. 기름값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 경유를 주지 않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제 경유값이 아주 천정부지를 뛰어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다 보면 교통비도 오르게 되고 통신비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가 한 끼 먹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을 한 끼 사 먹는데 그 식대비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뭐 한 달에 얼마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아끼고 아끼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마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녹아버리고 마치 돈은 비누처럼 녹아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을 열심히 내서 돈을 갖다가 또 500만 원 버으면 또 월세, 은행 대출금, 공과금, 세금, 생활비, 자동차 기름, 교통비, 통신비, 식대비 등등 다 나가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한 달 채워놓으면 또 다시 빈독이 되고 그렇게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이 물붓기예요. 이렇게 행동을 반복하는 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에 대한 그 무한 책임감을 가르쳐서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수고와 그리고 무한 책임감과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계속 건강하고 계속 일할 수 있고 계속 능력이 있고 계속 힘이 있다고 하면 좋지만 요즘에는 아우 무릎이 막 시려요. 아유 어깨도 아파요. 막 이런데도 지금 아파가지고 어젯밤에도 일어나가지고 여기다가 스프레이 뿌리고 잤어요. 점점 우리의 몸은 후폐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갖다 통칭해서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동안에 나는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힘은 점점 약해지고 기회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점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쓸쓸하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요.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생의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웬만한 남자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난 이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걸 다 희생하고 먹고 싶은 걸 다 못 먹고 쓰고 싶은 걸 다 못 쓰고 그렇게 하면서 희생하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가장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불쌍한 아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랬더니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만 수고하는 줄 알아요? 나도 이 어려운 환경 안에서 아이들 책임지고 살림하는 게 보통 어려운 줄 아세요? 없는 삶에 짓자듯 하면서 나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봤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랬더니 또 아이는 아이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쉬운 줄 아세요? 다른 집들 아이 보세요. 걔들은 다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다니고 싶은 학원도 못 다니고 입고 싶은 거 다 못 입고 사고 싶은 거 다 못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어쩌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저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왜? 수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되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에 그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호주 사람들 있는데 호주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 목표가 뭐예요? 그랬더니 월세 잘 내다가 어느 날 그 좀 대박 터트려가지고 그 집 하나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중에 귀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 세대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부를 테니까 너 춤 좀 춰봐. 그리고 우리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 네가 가슴을 좀 춰봐 해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밥 먹듯이 금식을 했고요. 또 식사를 한다고 해도 메뚜기와 석청 정도로만 아주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조금만 식사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아 저 세례 요한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먹으셨어요. 마셨어요. 아니 세례요한은 밥 먹듯이 금식하고 또 먹는다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 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 예수님은 오자마자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 아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다 그 바보의 그 나물이야 하고 예수님을 평가절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 거죠. 세리와는 정말로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정말로 음식도 최소한의 음식만 먹습니다. 그랬더니 죄는 귀신 들리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니까 아 저 사람은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 가지고 생계만 유지한다고 해서 그거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고 식사를 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행한 결과를 통해서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고울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각 지역마다 골고루 똑같이 권능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는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직접 말씀하셔서 종신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늘은 A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돼. 자, 그렇게 했대요. 어떤 집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에게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집사야, 빨리 박종신 목사님에게 전화해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있죠. So what?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한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건강식품이 하나 나왔는데, 목사님 그 건강식품을 드시면 피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집사님한테 박 목사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이 건강식품을 팔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너무 지나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많이 보고 정말로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 21절 보니까 화이슬진저 고라신이나 화이슬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망한 도시예요.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22절에 내가 너희에게로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그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누구예요? 그 롯이 살던 지역이 소돔이잖아요.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롯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 완전히 거기에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거기가 사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들은 동성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롯의 집에 찾아온 그 천사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유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에 불과 유황이 그 성에 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지금 이 가버나움보다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과 능력과 복음을 그 소돔에서 전했더라면 소돔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최악의 도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전부 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복음, 주님께서 그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과 그를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받아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하고 자기 중심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미 제너레이션에 갇혀있는 그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요, 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었는데 결혼을 못할 목회자가 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은 이제 결혼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느라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는데 끝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이렇게 3년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다른 선교지로 배정을 받기 전까지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선교사님을 아는 분들이 중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혼자 나가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여기에 아주 믿음 좋은 자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선 좀 보세요 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저를 같이 지원해주는 아내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수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좋은 자매들을 막 소개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선교사는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그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 나이 비슷한 이제 여자분하고 같이 선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그래도 이렇게 선을 보니까 랍스타를 먹게 됐대요. 랍스타를. 그래서 제가요 있는 선교지는 참 나라가 가난하지만 랍스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랍스타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 잘라가지고 딱 줬더니 랍스타요? 평소에 많이 먹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더래요. 또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거요? 매일 먹어요. 그러다가요 젊은 사람을 만났대요.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이 이쁘지 않더래요. 근데 랍스터를 사니까 저 이거 처음 먹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또 사주세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이차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거 같이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짜장면을 사줘도 짜장면 먹으면서 짜장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이 선교사님하고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선교사님도 맛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만해요. 어디와 같이요? 바로 이 가버나움 사람들 같이 자기가 마치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 짐을 예수님이 다 벗겨주신다는 거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대신에.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27절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지혜롭고 자칭 슬기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수고와 고통과 그 밑빠진 독에 물벗는 것처럼 그런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면서 그 삶에 지쳐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자신의 왕국을 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면서도 아니에요. 자기 왕국을 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진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 앞에 콧방귀를 안 끼는 거예요. 콧방귀를 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감추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슬기롭다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는 대단히 지혜롭고 우리는 대단히 슬기롭고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능력있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있어요. 교만에 빠져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과중되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무거운 짐,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오버해서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는 조건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아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 짐, 너의 왕국의 짐을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3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직접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가리웠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어요. 왜? 자기, 미제너레이션,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짐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우기도 하고 자기는 그러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손 하나 까딱거리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 종교 타락자들, 가짜 신앙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꿈꾸는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On my style.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셔야 돼요. 그거 깨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고 정말로 성화의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깨셔야 돼요. 그거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름에 많이 나오는 수박 있잖아요. 수박. 수박의 겉만 핥는 거예요. 수박을 딱 깨서 그 수박의 그 시원하고 맛있고 달콤한 그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수박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수박이야. 내 수박이 더 커. 이 수박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은요, 크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수박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의 그 눈을 깨트리고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온 것을 갖다 할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힘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한다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뭐냐면
갈라디아 그 교회에 누룩이 들어옵니다. 누룩이 들어와요. 여러분 누룩은 다 아시죠? 빵이 요만한데 그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빵 먹기가 굉장히 좋죠. 빵 먹을 때는 누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순수한 교회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속에 무슨 누룩이 들어오냐면 율법의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의 누룩이. 율법의 누룩은 뭐냐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보면 그것이 율법이 복음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가게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목사님이 더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주님. 이런 교회가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복음의 옷을 입혀가지고 교회에다 집어넣은 누룩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이 되고 아픔을 겪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박종신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박종신을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박종신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의 그 틀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길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거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우리 뭘 주시죠? 힘과 가벼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리 중생 자유 그 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진리로 중생하면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실까 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 많이 하죠. 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세상의 제약 때문이 3절 간주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로 풍성하면 자유를 얻는다. 아멘 아멘. 아,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심순재 목사님, 네, 목사님이시죠? 제 안에서. 예. 정말로 이 자유를 꼭 누리셔야 돼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냐면, 우리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교만도 내려버려.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 주님이 주신 그 비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이 연구해야만 그 결과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참 곤고한 세상입니다. 참 죽을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꼭 그 평안과 쉼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라고 하는 눈꺼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닫힌 길을 열게 해주시고 닫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경직된 미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쉼과 평안을 우리 모두 얻어서 세상은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한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 자녀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 하는 사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